사역단 봉사 정성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초식과 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잘 되고 계신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요즘 밖에 나가서 운동하시는 것보다 실내에서도 이 조선세법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동영상을 보고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혜는 역시 네 가지 자세가 나오는데 표두세, 좌엽세, 우엽세, 어거세 이렇게 네 가지를 동영상을 보고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칼을 밑에서 위로 뽑아 머리 위로 올리고 즉시 정면을 무릎까지 내려친다. 체부하면서 명치 위쪽을 바로 찌른다. 칼을 당겨 중평을 하고 퇴보 납도한다. 칼을 앞으로 뽑아 칼자루를 왼쪽 옆구리에 끼었다가 즉시 오른발이 나가며 상대의 좌측 가슴을 찌르고 칼을 머리 위에서 감아 돌려 상대의 칼을 오른쪽으로 받아 흘리고 좌상에서 우하로 내려친다. 퇴신하고 납도한다. 칼을 앞으로 뽑아 칼자루를 오른쪽 옆구리에 끼었다가 즉시 왼발이 나가며 상대의 우측 가슴을 찌른다. 거정격을 하고 중평을 난다. 그 자세에서 위로 납도한다. 칼을 앞으로 뽑아 중평을 하고 상대 칼 우측 능각을 스쳐 찌르고 다시 칼을 크게 스쳐 올려 무릎까지 내려뱉다. 칼끝과 오른손은 퇴보 납도와 각개한 후 납도한다.